블랙하트맨입니다. 이번에 미러러스 거치대가 필요해서 미러러스 삼각대 미니 삼각대인데요. 미니 삼각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품은 스왈로우 테이블팟 DP-M1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금속 재질의 뛰어난 안정성하고 외장 플래시를 별도의 장착이 가능한 설계하고 편리한 조작성과 지지장률이 2kg까지 지닐 수 있는 내구력 등이 있네요. 자, 보시면 외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보시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코마기라고 보시는 이런 소재를 위에다 써가지고요. 카메라가 장착을 했을 경우에 기스가 나는 부분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걸 장착을 하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기스가 나지 않겠죠? 자, 보시면 자, 그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와가지고 지금 박스를 개봉하는 건데요. 자, 이 설명대로 이 제품, 이게 뭘까요? 옆에 보시면 DSLR이라든지 미러러스 카메라에 액세서리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연결 단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시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다리 부분인데요. 이 다리 부분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시면 다리가 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이쪽에 보면 레버가 있네요. 그렇죠? 이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돌리셔서 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각도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쪽에 레버가 있네요.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DSLR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장착하실 때 이 레버를 돌려서 장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면의 모습입니다. 정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직접 그 미러러스 카메라를 장착을 한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캐논 EOS M이라는 초창기 모델 미러러스 카메라인데요. 이걸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앞서 이쪽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은 다양한 높낮이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직접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일단 펴보시고 저 홈에 DSLR 미러러스 카메라 이 홈 장착 홈에 넣으시고 돌리셔서 밑 하단부에 있는 레버를 돌리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장착된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각도 조절을 해서 카메라를 거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전부 다 나타나진 않는데 첫 인상이 상당히 견고하게 생겼고 묵직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검색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담비스 파워블로거님께서 이 후기가 있길래 보니까 추천하는 제품이라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걸 많이 사용해서 할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본 외관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네요. 제가 일반적인 삼각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한 25,000원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삼각대 자체만 4만원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약간 부담되는 건 있지만, 일단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그 대 사용 리뷰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